포채로 포채로. 아 옥수수 들었어. 얘 갈비탕 비주얼인데. 맛있겠다. 이거 맛있겠다. 비주얼 정말 좋다. 이거 봐. 뭐 음식만 갖다 주면 맛있겠대. 아 후추 뿌리고 싶다. 신이강. 오. 아 토마토에. 약간 똠양꿍 느낌 아니야 이거 약간? 그래요. 토마토 들어간 거 보니까 좀. 아 여기까지 온다. 약간 시큼한 냄새가. 그렇지. 내가 똠양꿍 같고 이거는 그냥 갈비탕에 비주얼. 옥수수 들어가. 고깃국이잖아. 고깃국 집에서 묵국 같은 거. 아 묵국 묵국. 소금국 냄새야. 와 야 비주얼 봐. 와. 야 이건 무섭게. 야 이거 방망이야. 방망이. 방망인데. 와. 오빠 얼굴 많아. 오빠 얼굴 많아. 와 진짜 크다. 대박이다 진짜. 이제 여기다 먹는 고기 먼저 넣어가지고. 아 이거 좋다 좋다. 비주얼, 비주얼 좋다. 좋다. 비주얼 이쁘게 세팅했다. 옥수수랑 양파랑 고기랑 파랑. 뜯어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안. 와 역시 백가는. 아니 이게 살이 다 이제 마지막 부분밖에 없어가지고요. 어, 맛있다. 네. 와. 맛있어? 그 근육 힘줄들이. 도가니 먹는 느낌이야?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도가니 먹는 느낌? 고향을 낸 느낌이야. 또 먹을까, 나도? 약간 쌀국수. 쌀국수 아, 육수 같아. 그럴 수도 있다. 여기 쌀국수만 넣으면 완전 베트남 쌀국수 같은 느낌. 국물 맛있는데? 야, 옥수수가 들어가 있냐? 응, 옥수수 진짜 달아. 이거는 그 새콤달콤한 맛 나는 캐러멜 있잖아요. 네, 그거를 약간 끓인 것 같아요. 끓인 맛이네요. 맛있겠다. 진짜로. 우리 새콤달콤 캐러멜 맛이라니까. 먹어봐. 진짜. 그 똠양꿍과 비슷한데. 아, 깔라맛이가 들어갔어. 아, 그 정도 아니네. 쌀국수에다가 깔라맛이 든 느낌. 고기는 어때요? 아니 국물이 아, 김치찌개에 들어간 돼지 그 아... 목살 맛 있잖아. 어. 그 맛이야. 고기 맛 딱. 이거 매력 있는데? 좀 특이한데? 난 이거 좋아. 야. 야 비주얼 봐라. 라프라프가 대한민국의 다금바리. 일단 봐봐. 이게 여기 있는 건가? 왜 생선을 뒤적거리냐. 이쁘게 먹어야지. 왜? 없네? 못 찾는데. 쓸개. 쓸개. 작은 발 쓸개가 그 남자한테 그래도 돼. 그래서 난 백가랑 나 선물 주려고 했지. 내가 봤을 땐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형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? 무슨 사람인 거야? 나 사는 거야? 봤지? 그때 막 되게 창피했잖아. 같이 모탕 갔을 때. 작은 발 쓸개를 쓸개만 해서 소주나 이런 데 담가가지고 어르신들. 오 살 엄청나다. 와 살이 굉장히 많네. 아, 냄새가 좋다. 비린 맛이 1도 안 나요, 정말. 맛있다. 정말 1도 없어.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네. 아, 맛있다. 와, 이거네. 진짜 맛있다. 맛있다. 그 소스가 굉장히 맛있다. 그 약간 중식에 나오는 이영복 셰프님이 해주시는 그런 맛이야. 뒤집어야겠다. 벌써 다 먹어서 안면? 그렇지. 와, 스테이크 같아, 스테이크. 어. 맞아, 생선 스테이크처럼. 와, 뼈만 남았어. 끝났어.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오, 잘 봐. 다 먹었어. 와, 몇 입 먹어도 다 먹냐?